우리가 이 공부인들은 서로를 보면 더 크게 흡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스님이 아주 참 소탈하시고, 저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상을 많이 내려놓으셔가지고, 아, 좀 친구같이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사님한테 우리 한번 뵈러 갑시다 한 거죠. 그래, 한번 갑시다. 가가지고 면상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예예, 훌륭한. 아주 훌륭하시죠. 예예. 저 대나무 숲을 지나면 예예. 여기가 이제 여기 어제 보니까 그 뭡니까? 그다 단풍 날리는 단풍길. 네, 오늘 좋은 데 왔습니다. 늦가을에 예. 스님 덕분입니다. 아유, 뭐. 여기 단풍 날리네. 그죠? 보이죠? 예, 그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하는 겁니다. 예, 증명. 예, 아이고, 본다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네요, 그죠? 예, 예. 아, 스님 덕분입니다. 훌륭한 스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고사님, 그런 말씀하시면은 제가 또, 또 자꾸 종이 비행기 타다가 딱뚝 떨어집니다. 아니, 머리 깎은 그,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머리 깎은 그 중은요, 부처님 불제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여기 용서받는 일입니다. 이게 구충암이라고 돼 있어요, 아, 여기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입니까? 예. 여기 보면, 네, 구충암으로 해갖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예. 지금 여기가, 예. 제가 일주일 전에인가 왔는데, 예. 그때는 여기, 단풍이 꽃처럼 떨어져 있었어요. 야하, 사실. 참 그런데, 이뻤겠습니다. 지금도 뭐, 고스름하고 아주 좋네요. 예, 뭐, 일부러 뭐, 어제 조실 스님께서는, 이거를 뭐, 쓰러셨다 그러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낙엽 밟는 맛이 있어야 되지 쓸 않겠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밟다가, 또 날라가는 대로, 이 깨어난 중생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놔두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오붓하게, 산길을 걸어서. 좋은 말이에요. 여법하게 참 좋은 말입니다. 참, 참, 참. 그 스님하고 그래도 이런 이 산길을 갔다가 올라가니 예. 참 많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셔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등져가지고 햇살이. 예. 아, 그렇습니까? 예. 하하. 이렇게 등져버렸어요. 스님 참 얼굴 잘 나오신다. 영환이 참 훌륭하시다. 복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함사 대웅전 뒷길을 갔다가 구청암 가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니 이것도 부처님의 법향이 느껴집니다. 전생사에 다 이렇게 불제자 인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도 살아도 산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니 이 아니니? 무슨 소리꼬? 옳았구나. 저기 왼쪽이요. 선빵입니다. 그렇습니까? 15년 전에 제가 하암사에서 3급 승가고시를 봤죠. 7급부터 해서 막 쭉쭉쭉쭉 우리가 승가고시를 공부 좀 보는데, 했습니까? 못했죠. 땡땡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이제 뭐 보기는. 이제 저는 아주 그냥 하라는 거는 에이트 코스로 다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승려로서는 에이스 코스를 갔는데 네. 그걸 다 밟았는데. 예. 도리어 10년 전부터 주저앉았습니다, 땅에. 떨어졌다, 떨어졌다. 흙덩이에 그냥 제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떨어졌다. 엉덩이 뼈가 우리 부러졌구나. 도반들이 다 놀랍니다. 예. 요번에 저기 2급 승가고시 봤을 때 예. 우리 그 교수진들이 스님처럼 많이 해놓고 예. 지금 뭐 하냐고 막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 하셨어요? 선거 50 푸시면 뭡니까? 에이구.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기로 했으면, 예. 네. 예. 그, 쓰잘데기 없는 거요. 네. 티끌만큼 원하는 거. 네. 아, 마음속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아, 물처럼 바람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흘러가면 흘러가면 물소리도 들려요. 예, 네, 그래요. 물소리도 들려요. 네. 여기 고준혁 가잖아요. 예, 그죠? 예. 보살님도 오시나요? 예. 천천히 오고 계세요? 요리 그러니까 스승과 예. 상자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스승과 상자 같습니까? 예, 좋습니다. 삼생전에 길을 걷는 생각이 나는구나. 이상하게 그냥 가야겠다. 고사님하고 예. 보살님하고 예. 감사 가서 스님한테 차 한잔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내니까 예. 또 생각만 내면 딱 되네요. 예. 생각대로. 되게 스님이 마음을 내면 앞으로는 뭐든지 됩니다. 정말 착착 예. 돼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조금만 기다려보면 예. 스님 눈이 확 앞에 아마 진짜 아마 광명천지가 벌어질 겁니다. 나중에. 좀 기다려 보이소. 제가 막 간질간질 합니다, 지금. 됩니다. 참고, 참고. 또 누르고, 누르고.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부딪히지 말고 둘러가세요. 두르고 있습니다. 많이 두르고 예. 있습니다. 둘러가시고. 가로막으면 비껴가고. 하세요. 에이. 옛날에 여산여수라고 했잖아요. 물이에요. 폭포가 흘 때 흘러들어 막 돌아간다. 근데 제가요, 네. 고사님하고 보살님하고 저하고 예. 서열을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보살님 예. 갑이고 날 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을이 제가 저는 을 안 할랍니다. 저는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병 할랍니다. 병. 아닙니다. 병 아니 임 할랍니다. 임. 나는 갠데 임 갠데요. 됩니다. 아유, 저는 아주 막내 그, 하려합니다, 막내. 그 마음, 한번 정하면 예. 예. 부처님 법, 율장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정하면 예. 그게 바로 법입니다. 아이고, 간선보살. 예. 왜 완전히 정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 정했습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이렇게 떠들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 됩니까? 말이에요. 글보다 앞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 간선님, 여기 조실 스님 방 입구예요. 아, 여기를 조실, 살살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심했어요. 예. 조심해서 조심할 조자가 조시라고 조자 같은 조자입니까? 예, 마음을 조금 살금살금 가자는 그런 살금살금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됩니다. 뒤집어 엎지 마세요. 저 부탁이니까 맛있는 녹차 마시면서 네. 서로가 네. 공부할 수 있도록 자극 주는 건 괜찮아요. 내 붙들면 문 차고 나와 삐낍니다. 뭐 그래 하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가 오니까 마당도 좋아요, 그죠? 이게 구충암이에요. 여기가 구충암이에요. 구충암이라. 예. 어이구, 구충암. 여기 구충암도, 네. 이쪽이, 그전에는 그냥 막 지 맘대로 생긴 거 있었는데. 왜 구충암을 했나? 왜 구충암인가? 구충암을 지었나?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구충암이 왜 구충암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선생님. 예. 예. 그 구가 숫자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루었다 뭐 그런 예.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완성을 하면 또 다른 시작을 하잖아요. 예.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멋있어 갖고 암자가 연화세계를 예. 예. 알겠습니다. 원래 구자라는 것은 도인이 산다는 데인데. 아홉 구자네. 예. 도인은 살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깨어 있는 도인이지. 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죠? 네. 저 도인 다 앉아 계시네요. 고사님은 왜 그러세요? 초자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처음이 그런 뜻이구나. 여기가 공양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칸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길을 해서 맨 끝자락에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기 보면은 저 뭐야 보이시죠? 감. 예예. 예. 저기 나는 저거 보이는데. 아, 저거 이쁘네요. 이는 죽은 감이고요. 저 상감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저기 감이라니까요. 저 한번 보이소. 내 고향에 온 기분 아닙니까? 저거. 네, 한번 보이 비켜 주이소 저 위에. 아,
저 감이 진짜, 예, 고향을 그리워하는 무수 사람들에게 향수를 달리게 하는 그 감 모양입니다. 천지, 저 보이소, 지금. 나는 지금, 전부 다 끝들이에요, 지금 막. 불보살들이 지금 열려있어요, 지금. 내 눈에는 내 불보살이다. 아, 고사님, 우리 길 잘못 들었어요? 아, 옆, 그래요. 여기로 가면 돼요. 아, 절로 들어가야 돼. 저 끝. 아, 잘못하면 또, 또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감이 떨어져가지고 죽이 됐는데. 네. 괜찮아요? 네, 예. 네. 여기로 가면은 화장실이. 네. 그러니까 정낭이라 그래, 불교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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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낭이라고. 해우소라고, 도 근심 푸는 곳이라고도 하는데. 예, 예, 예. 요 대나무 사이로 또 가야 돼요. 그 잘못 자빠지겠는데, 이빨 부러지겠는데. 이빨 부러지면 안 되는데. 그러네, 이빨. 상추가 많이 커가지고. 그래서 스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뭐 있으셔요? 아,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말도 없고, 예. 예. 그때 그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예. 예. 상황이 딱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저부터 그랬습니다. 본래 무일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물건이 여기 있는데. 예? 한 물건이 여기 있는데. 한 물건이요? 한 물건도 없다고요? 아, 없어요. 한 물건도 없습니다. 아, 그럼 그 말하는 그 사람은 뭐입니까? 없다면서. 헛소리, 그 말하는 헛소리 하시네. 자, 헛소리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맨날 깨지면서도 또 그렇게 헛소리 하자. 도깨비라니까 그 도깨비. 한물거야 그 도깨비야 그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그렇겠다. 헛헛다 하는 게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서 끊고 갑시다. 아니에요. 아, 여기서 끊고 얘기 안 할랍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